60번째 요가를 하려고 말리포 데크에 나왔습니다. 아침이 지금 간조 상황이네요. 일주일 전에는 만조였었는데 딱 일주일 상간으로 대략 5시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만조와 간조 상태가 바뀝니다. 자, 간조 상태에 달랑개과 염랑개들이 아주 활동이 활발합니다. 제법 이제 염랑개들이 크기가 제법 커진 것 같습니다. 한 달 사이로 염랑개가 많이 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상당히 많은 염랑개들이 지금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은 아주 바다도 잔잔해서 오후에 모항초 패들보드 서핑, 패들보드 요령 강습이 있는데 아주 좋은 날씨라서 체험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후 시간대에는 만조 상황이라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이 써서 지금 저 등대 뒤쪽으로는 해네들의 숨빗소리가 들리는데 아마도 해네들이 해삼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무딱섬 다리 밑에서 해삼 두 마리를 잡았는데 오늘 오후에도 한번 무딱섬에 가봐야 될것 같네요. 스노클링 하는 게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쪽에는 고동계, 계고등이 좀 많이 있고, 데크 아래쪽에도 염랑개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염랑개들이 아주 제법 상당히 좀 커 보이네요. 요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60번째 요가. 약간 사각으로 놓고.
따뜻하네요. 오늘도 아주 무지 뜨겁게 생겼습니다. 열심히 바다에서 수영 좀 하고 그래야 되겠네. 염랑개들도 아주 계속 활동을 하고 있네. 앞에 갈매기들도 있고, 차박을 한 사람들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팀 있고.